대치동 하면은 보통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 엄청 비싸죠. 네. 평당 땅값이 2억에서 3억 정도. 와. 처음에 무인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무인인 줄 알았어요. 무인이 정확하게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1억 6천 들었어요. 1억 6천 들고 이제 보증금 별도로. 그렇지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 금물.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현재 직접 나눠줄 수 있나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들한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순수익이 한 800에서 900만 정도 됩니다. 순수익이 8,900이나 남는데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치동에서 스터디 카페 운영한 지 지금 3년 차 됐고요. 지금 오늘 주말인데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김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 위치가 네. 대치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치동 하면은 보통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 엄청 비싸죠. 네. 평당 땅값이 2억에서 3억 정도. 와, 엄청 비싸네요.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 가시는 곳이 생각보다 지하철역 접근이 좀 안 좋죠? 네,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헐릉역하고 한티역 그 사이 딱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보로 한 7에서 10분 정도? 절대 역세권도 아니고 정말 스터디 카페로서 적합한지 모를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어중간한 데다가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대치동이 오늘 전국구잖아요. 교육의 전국구. 네. 그래서 너무 스터디 카페가 많아요. 경쟁업체도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몇 가지 고려했던 거는 지하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정말 싸거든요. 근데 이미 한 지역 쪽은 다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학원이 많은 곳 인근에 스터디 카페가 많이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싼 곳,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 룸을 넣어야 가해나든지 이런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평수를 큰 걸 찾았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것저것 잘 고려를 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다들 어려운 거 아시겠지만 경기 어렵지만은 아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주변에도 스터디 카페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저도 이제 창업한 지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데 정말 많이 망해봤거든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많이 망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거 하다가 망해보신 거예요? 저는 아마존 수출도 해봤고요. 그리고 중개업도 최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딩 중개업 최근에 이제 폐업을 하고 지금 스터디 카페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 원래 전공이 그쪽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을 했어가지고 서울대? 네. 어쩐지 말씀을 좀 잘하신다 했어요. 졸업을 하고 뭐 전공하고 딱 연결되진 않지만 제가 첫 직장을 부동산 펀드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부동산 일을 빌딩 중개업을 했죠. 그리고 은퇴한 지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은퇴하시고 모아놨던 자금으로 그렇죠. 스터디 카페 오픈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여기에요? 네네. 저희가 여기 이제 대치동에 지하에다가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들은 대부분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스터디 카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뭐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창업을 여러 개 하면서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제가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업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쓰면서도 무인 창업 이쪽으로 살펴보다가 이제 스터디 카페가 딱 눈에 들어왔죠. 그때 이미 피크를 찍고 스터디 카페는 하향 산업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운 좋게 여기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 창업이라는 게 무인 점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시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스터디 카페를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연히도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치동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학구열? 학구열. 이거는 지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대치동이 있으니까 무조건 무인 중에서는 스터디 카페다. 저는 요 지역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 있잖아요. 무인 아이템. 이제 저희 다음 건 이제 셀프 스토리지 할 거고 저희가 이 스터디 카페에도 무인 프린팅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거예요. 결합해서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계속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여기 와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휴대폰 번호나 비밀번호 넣으면 이제 회원가입이 되고 로그인을 하고 여기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사장님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면 이 문이 열립니다. 자동문이. 그럼 이제 출입을 하시고 자기가 지정한 좌석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퇴실할 때도 여기서 퇴실을 누르고 나가면 끝나는 이런 거죠. 사장님이 상주에 있을 필요가 없네요. 상주하지 않죠. 여기가 총 몇 좌석인가요? 총 75석이고 저희는 스터디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앞쪽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거는 대치동의 특성인데 가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스터디룸이 저는 많이 뽑았습니다. 이 스터디룸은 똑같은 비용을 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스터디룸은 결제 방식, 결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8인실. 그래서 뭐 가해를 하시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8인실 같은 경우 제일 비싸죠. 이게 1시간당 뭐 25,000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24시간을 하니까 저희가 하루 매출이 이게 많이 풀로 돌아가면은 50만원 되죠. 여기 수요가 많아요? 대치동이니까 많습니다. 8인실인데도? 많습니다. 가해를 하니까요. 가해도 하고 강사들이 여기서 강의도 합니다. 스터디 카페 하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힘든 거는 초반에 이제 세팅할 때 이제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에 무인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무인인 줄 알았어요. 무인이 정확하게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러니까 고객하고 접점은 없어요. 근데 청소도 해야 되고요. 비품 채우는 거, 프린트 해결하기, 그다음 키오스크 처음에 이제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 초기 세팅하는 게 뭐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거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일반적인 컴플레인들. 그럼 여기 총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1억 6천 들었어요. 1억 6천 들고 이제 보증금 별도로 그건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별도로 하고 총 창업비가 1억 6천에서 다 저희는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씩 내고 계세요? 여기는 보증금이 좀 평수가 크다 보니까 4천에 350. 그렇지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 금물.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월세를 200만 원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했다고 해서 누구나 따라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월세를 절대 200만 원 넘기면 안 된다. 스터디 카페 오픈하는데 필요한 팁들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팁들이 이제 제가 한 3년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걸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자책으로 따로 만들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전자책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제가 인터뷰 구독자들한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제가 원래 이거를 팔려고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도 아깝지만 하더라도 돈을 받고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와주셨으니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과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쓴 책인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에 이메일을 네네네 이메일하고 몇 가지만 개인정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제가 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무인 창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힘은 최소한으로 드리고 월급 외에 또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한테 해줄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무인 창업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언제 누가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또 스터디 카페처럼 이 아이템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비교해보면서 자기 적성하고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에 막 이런 소모품도 있고 막 여기 프린트도 있고 뭐 커피 막 이런 굉장히 채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방 75개, 스터디룸 9개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졌지만 저희가 1년 평균을 내면 한 1,500만 원 월 매출.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순수익이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수익이 8,900이나 남는데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요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네. 또는 이제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거의 지금은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초반에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집에서 저, 일은 다 집에, 하고 계신 거네요. 집에서는 졸라 하죠. 막 이렇게 핸드폰 매일 보고 뭐 네. 그리고 이제 비품들도 계속 사야 되고 저희 서포터즈 전무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해야 되고 컴플레인도 계속 받아내야 되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현장에 나와서 굳이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거를 혼자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장부나 매입 지출 이런 거 장부는 직접 다 작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저희가 이 세미란 앱이 있어요. 그 세무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네네. 부가세도 내야 되고 종소세도 내고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잘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세금도 결국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잘 내야 된다. 그리고 안 내는 게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세해서 제대로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장부라든지 매출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앱들이거든요. 이 스터디 카페 관련해서 네네. 이제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샘을 써가지고 여기 장부에 보면 이렇게 이번 달 이제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매일매일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저는 이제 사업자 전용 카드를 써서 정리를 하면은 이 샘 앱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건당 지금 한 33,000원 정도를 내면 종소세 신고도 되고 사전 세금 계산이 무료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고 평점이 이게 무려 4.9점이고 저도 써보니까 네네. 한번 볼 수 있나요? 믿고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아,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사업 비용이 아닌 것들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눈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카드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전용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샘에다 등록을 하면 편리하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더 이상 없나요? 네, 거의 시설 사업이니까 1억 6천에서 거의 끝났고 이제 잡다하게 뭐 담요를 산다든지 공기 제습기를 산다든지 뭐 요런 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큰 돈이 들진 않고 프린트 사고 요런 거 20만원 뭐 요렇게 해서 들긴 듭니다. 저희가 이거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우리은행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4,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사업자 대출로. 근데 금리가 지금 같은 경우 한 7% 6% 정도 돼서 좀 비싸긴 한데 저는 받아봤어요. 이 돈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4,000만원을 이제 회수를 한 거죠.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신 거예요? 저도 어디서 얻은 건 아니고 저희가 네오 플레이스 광고도 저희가 직접 하고 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업자 대출 원래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증서에서 핸드폰에서 그냥 신청을 하면 요즘에 비대면으로 다 심사를 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와서 대출 받아가라고 통장 만들고 그것도 비대면으로 다 해가지고 바로 4천만 원이 나왔어요. 4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보증금 정도는 다 회수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에 사업이 끝날 때 남는 돈이 되겠죠. 역시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런지 아니 그 우연히 알게 됐고 또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뭐 영원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대출들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필요하신 분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갈 거거든요. 뭐 얘기할 거? 그거 시간이나 이런 거 하려면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랑? 응, 저랑. 안 겹치게? 네. 이렇게 해줄게. 근데 지금 온 지 30분 됐거든요.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30분도 원래 안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엄청 쉬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창업할 때는 정말 주의해요. 스터디 카페가 정말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인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문의를 해와가지고 제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대표님 뭐 이런 스터디 카페에 대한 뭐 노하우나 이런 거 혹시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월세연금술사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댓글이나 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제가 창업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다면 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다. 1억도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리면 은퇴 후에 우리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고 은퇴 이후에 우리가 삶을 제가 유튜브로 찍고 있어요. 무인 창업도 우리 힘을 안 들이고 노후가 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와서 한번 보시면 좋고 일단 스터디 카페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보시고 일단 스터디 카페는 정말 주의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제가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거를 책으로 받아보시면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더 딥하게 알고 싶으면 댓글에 제가 컨택할 채널.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창업하고 난 다음부터 여태까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많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무인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터뷰 화이팅!